1993년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. 아이의 이름은 파이나 바르보자. 5살 때쯤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. 그러자 몸무게가 걷잡을 수 없이 늘었죠. 뚱뚱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별 걱정은 없었어요. 2000년 어느 날 고도비만이었던 할머니가 갑자기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.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죠. 그때부터였어요.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한 건. 2010년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비만 수술 하나였어요. 수술을 받은 후엔 제 모든 걸 바꿨죠. 근력운동과 복싱 같은 재밌는 운동을 하면서 본격적인 습관 상향을 시작했죠. 80kg를 빼는 동안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.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했어야 하니까요. 그럴 때마다 한 장면을 상상했어요. 해변에 당당하게 서 있는 내 모습, 최고의 동기부여였죠. 2018년 지금이요? 바꿀 수 없는 부분에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요. 나만의 베스트 버전을 만들어낸 지금의 제가 자랑스러워요. 여러분은 어떤 베스트 버전을 꿈꾸나요?